자, 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름투자에셋의 차승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투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지수 상승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금리 인상을 없을 거라는 립 서비스와 반도체 동맹 발언이 이제 영향을 줬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추경안입니다. 19.5조 원 발표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기 회복감이지 않나 싶은데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내일은 금요일이긴 하지만 오늘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어제 하락은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었고 단기 조정의 관점이라면 오늘의 상승이 앞으로 좀 더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 이제 고객 예탁금이 신용도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때 오늘 오전에 반대매매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고객 예탁금의 증가 유무 확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1000포인트에서 한두 달 전처럼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지만 3일에서 5일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올해 2021년 1월 달부터 행보를 하면서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빡센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수익은 꾸준하게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표님 보시는 저점은 몇 포인트예요? 혹시? 일단은 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저점이 지금 우리 코스닥 지수만 하더라도 지금 한 달 전에 925포인트에서 저점이 나오고 어제 또 저점이 이탈이 되었거든요. 3일에서 5일 정도 크게 떨어졌을 때 -5%에서 10% 정도 떨어진다면 기술적 반등 3에서 5% 이상은 나온다라는 하락장 상승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 상승 패턴. 이 정도 네. 선에서 지지선이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다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조금 부진을 했었는데 4분기 그리고 2021년부터 특히 내일이죠.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매출 회복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 백신을 접종 시작하게 되면 한한령 해제부터 시작을 해서 시진핑 방안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한번 본다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요. 36,000원을 상당히 강하게 지지하는 종목입니다. 불과 이제 작년 2020년 9월 30일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42,000원까지 반등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36,000원 라인을 두 달 가까이 상당히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 또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종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업종으로 피해를 입은 섹터가 여행, 뭐 레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소외된 종목이 바로 화장품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일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구간 자체로는 37,000원에서 36,000원 사이 여기에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 구간 평균 단가를 낮게 맞추는 전략이 좋고요. 목표가는 첫 번째 저항선인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길게 3만 5천 원을 잡되 4만 원 돌파를 한다면 4만 4천 원, 4만 5천 원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보시는 종목군들의 이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특히 관심 네. 있는 종목군들의 그 뭐랄까요? 관심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매수도 힘들고 매도도 힘들 것 같고 뭐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데 이런 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앵커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많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사실 거래가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등락폭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등록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순간만 잘못하더라도 대응을 못해서 손실을 조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가정품이라든지 다소 거래는 조금은 없지만 리스크보다는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더 많은 종목으로 조금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거래가 조금 더 많은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네. 종목은 그야말로 이제 뭐랄까요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주식을 네.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아서. 그래서 꼭 이런 점은 알고 투자하셔야겠다라는 차원입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